네, KT의 아리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여름에 KT답게 드디어 첫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그동안 좀 아쉬운 패배들이 많았어서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.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오랜만에 이긴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었고 T1전 때도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이겨서 아쉬웠지만 저희도 나름 잘 준비했던 거 보여준 것 같아서 그대로만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너무너무 좋습니다. 우선 1세트 바텀에서의 조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세나 오른 조합을 꺼내셨습니다. 이 오른이 바텀에 잘 안 나오잖아요. 확실한 이니시를 위해서 꺼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나 오른 미리 준비하신 픽인가요? 일단은 조합적으로도 좋다고 느꼈었었고 정민이가 오른을 되게 잘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KT의 뱀픽이 이번 서머 들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. 혹시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? 라인전 할 때 구도 같은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저희끼리 얘기도 많이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1, 2세트 모두 아리아 선수 리산드라를 픽하면서 단독 POG를 받으셨는데요. 아리를 상대로 리산드라가 굉장히 좋은 픽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리를 상대가 이렇게 선픽할 거라고 예상을 미리 하셨나요?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1픽으로 빠르게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서 대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리를 딱 보자마자 리산드라를 바로 픽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리산드라를 이용해서 오늘 진입각도 너무 좋고 라인전도 잘 됐습니다. 본인이 예상하셨던 대로 오늘 경기가 좀 흘러갔나요? 일단 라인전에서는 어느 정도 구도대로 잘 흘러갔던 것 같고 게임도 그냥 리산드라 역할을 맡은 거대로 했어가지고 무난하게 잘 됐었던 판인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2세트에는 또 시작하자마자 전령 앞에서 한타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그게 좀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개인적으로 혹시 그 한타 기억나시나요? 네, 네, 이 장면이요. 경기 끝나고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중간에 얘기하면서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. 네. 이때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? 그냥 서로 싸움 볼만하다고 생각했었고 이때 순간적으로 커저 형이 전령도 잘 뺏어주고 이제 정민이가 W 쓰는데 순간적으로 각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제가 발만 묶어주면 무조건 이기겠다 싶어서 저렇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. 이때 분석 데스크에서도 저희끼리 진짜 환호성을 질렀었거든요.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또 커즈 선수가 바로 전령을 딱 빼앗으면서 모든 게 좀 맞아떨어진다 오늘 좀 느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사실 전령까지는 어느 정도 포기한 싸움이었는데 그렇게 뺏어주니까 되게 잘 풀리는 느낌 받더라고요. 좋았었습니다. 아, 네, 너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유리하게 흘러갔지만 미드 한타에서 패배하면서 발언을 중간에 좀 내주게 되셨잖아요. 위기를 느끼진 않으셨나요?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잘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음 상황에서 생각할 때 그냥 저희 하던 거 그대로 계속하면 안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냥 잘 넘겼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후에 이렇게 집중력을 다시 되찾으시면서 멋진 승리를 이끌어내셨는데요. 선수분들도 경기 끝나고 정말 만족스럽게 되게 웃으시더라고요.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KT가 스프링보다 경기력이 한층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혹시 서머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. 준비하는 건 그냥 진짜 서로 얘기 많이 하고 챔피언이나 그런 것들도 연습 많이 하면서 나오게 된 결과인 것 같아요. 서로 좀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상대는 리브 샌드박스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연승 자신 있으신가요? 연승하면 당연히 좋고 저희 기세 이어가서 다음 경기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네, 또 아리아 선수의 개인적인 이번 시즌 목표가 궁금합니다. 아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그냥 지금보다 더 잘해지고 싶고 지금은 그게 끝인 것 같아요.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. 저도 앞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 여기 계신 많은 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. 팬분들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.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함성 소리 들으면서 게임했는데 되게 재밌기도 하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렇게 KT 아리아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